제가 오늘 나와 있는 이곳은 농협 대구 지역 본부입니다. 지난 7일부터 이곳에서는 모교 직거래장터를 개장했다고 하는데요. 싱싱한 먹거리들이 나와 있습니다. 현장으로 바로 가보시죠. 오랜만에 장을 보러 나와 꼼꼼하게 먹거리를 살피는 시민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. 장터에는 농축산물을 10에서 30%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. 특히 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마스크를 사은품으로 제공하는데요. 다양한 농산물을 한 곳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. 어머니, 오늘 어떻게 여기 나오셨어요? 싱싱한 채소, 과일 사러 왔습니다. 어떤 거 사러 오셨어요? 오이김치 담글라고, 오이 사고, 또 파프리카 사고, 그걸 갖다 놓고 또 뭐 와보고 또 필요한 거 살라고. 지금 이제 좀 농산물들이, 야채나 이제 과일들이 어떤 거 같아요? 질이 좀 좋은 거 같아요? 아무래도 싱싱하지. 싱싱한 맛에. 값은 좀 어때요? 조금 나은 거 같아요. 좀 싼가요? 저렴한가요? 예. 이 모교 직거래 장터의 가장 좋은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하여튼 싱싱한 거 먹는 게 좋은 거죠. 각 구군에서 추천한 지역 대표 농특산물이고요. 가창 미나리, 두부, 토마토 등과 사과, 그리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각종 채소류도 판매하고 있습니다. 오늘 어떤 네. 걸 판매하러 나오셨나요? 예, 우리는 말기업인데요. 두부, 국산콩으로 만든 두부랑 그리고 국산 참깨와 들깨로 만든 참기름하고 생들기름을 판매하러 나왔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. 뭐가 있어요? 콩은 버릴 게 없거든요. 콩을 만들고 난 두부를 만들고 난 뒤에 비지가 나와요. 그 비지를 건조를 시켜서 볶아서 가루를 만드는 콩비지차도 같이 가져왔습니다. 네. 이 직거래장터 나오시기 전에 어떤 준비 과정을 좀 거치셨어요? 준비가 많아요. 왜냐하면 직거래장터이기 때문에 또 신선한 제품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. 그래서 하루 전에 콩을 전부 선별을 하고요. 그리고 참깨에 기름은 저희들이 한 3일 전에 기름을 짭니다. 기름을 짜고 두부를 이제 콩을 불려놨다가 새벽에 당일날 새벽에 두부를 만들어서 여기에 가져오고 있어요. 그렇군요. 네. 이 모교 직거래장터의 가장 좋은 점, 이게 시민들이 꼭 한번 와봐야 된다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? 네, 저는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하잖아요. 근데 농협하면은 신뢰가 우선이잖아요. 근데 이 모교장터는 농협에서 주관하는 거예요. 소비자와 그리고 농사를 짓는 우리 그 농민들의 중심에 있는 농협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여기에 가져놓은 우리 물건들이 다 믿을 수 있는 제품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직거래 장터가 농협이 중심이 되어서 소비자와 농민이 만나게 되는 그러한 장터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신뢰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모교 장터의 장점입니다. 오시면 물건이 굉장히 신선하고 좋아요. 그리고 믿음이 가는 그런 물건입니다. 그래서 믿고 마음껏 드실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음식들을 여기에서 식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곳입니다. 대구 농협 직거래장터는 오는 12월까지 매주 목요일 농협 대구 지역 본부 주차장에서 운영됩니다. 코로나19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소비자들은 질 좋은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요. 매주 목요일 우리 집 먹거리는 목요 직거래장터에서 어떠신가요?